등에 관한 내용, 자, 시행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그림 보시게 되면 정비법에서의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정비 계획 언제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정비 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걸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기준점 맞춰서 정비계획 수립하게 될 것이고요. 이 정비계획은 나중에 소위 사업 시행 계획의 어떤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비계획서 정해놓고요. 나중에 이 문제 사업 시행 계획서가 정비계획에 적합했을 때 그때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게 될 테고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제에 관한 쟁점을 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46페이지 보게 되면 개설이라고 해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지정 개발자까지 묶어서 시장 군수 지정 개발자 주공 등이 아닌 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고지할 때 뒤에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공등 묶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쟁점으로서 소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개념, 요걸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조합원의 자격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등 소유자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해서 이 종류를 외우셔야 돼.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경우의 수가 정비사업 무려 6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지면 복잡해지니까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했을 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암기하실 게 뭐라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그 내용을 막 한번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했을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근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니까 좀 살을 붙이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기본적인 축이에요. 해서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재개발 등을 가지고 예시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토지 등 소유자랑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가로 주택 정비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가로 주택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이 아니라 가로 구역에서 시행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외울 게 일단 뭐야?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무죄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자, 정비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만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가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출제 포인트는 재건축이에요.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 이런 표현 나와 있고 두 번째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길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석을 하니까 뭐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있는데 지상권자 없습니다. 그게 논의 포인트예요.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조합원이 될수 없느냐 하면 답이 막딱 바로 튀고 나와요.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얻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수 없다. 또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것은 하게 되면 답을 대놓고 재건축의 지상권자 혹은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를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영역에서는
지상권자가 제일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머지는 다 사이드야.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할 때요, 공급 계획을 작성할 때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슈가 되는 거에서 계속해서 지상권자 얘가 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시험용으로 따져 물을 실익이 없다고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저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 주제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산정 방법, 머릿수를 세는 방법에 관한 것도 하나의 포인트. 자, 우리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재건축은 따져 물을 실익이 없습니다. 왜? 지상권자가 빠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대단히 간단해요. 이에 비해서 재개발을 갖고 주로 이제 지문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요,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자, 기본 축을 잡으셔야 돼. 무조건 한 명으로 친다. 이게 원칙이에요. 딱 하나 예외를 제거, 무조건 한 명이다. 해서 첫 번째 항목 공유 나와 있나요? 해서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는 한 사람만을 몰고 온다.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게 된다. 두 번째. 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래 갈 것이고, 그리고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표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 법에서는 다수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경우,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고, 따로 규정 안한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때는 각 1인을 물어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게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해서 지금 문제까지 가서 가볼까요? 자, 예제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총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첫 번째 점을 보는데, 그 이제 이 기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25일 때 문제인데, 지금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잘못 구성했어요. 주택 대신에 건축물로 바꿔주셔야 돼. 거기 첫 번째 AB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소유한 D,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주택. 부동산 세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자,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자, 주택 이런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재산세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주택은 따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요 근래 밝혀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로 수정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BC 3인이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표는 한 사람을 물어본다. 토지 등 소유로 봅니다. 그 위에 자, 주택 건축물 하나를 D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점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두명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까 자, 세 필지에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세명 나왔고요. 세 번째가 한 필지에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라고 되어 있어요. 해서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만을 물어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점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 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이 문제에서는 총네명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재개발 아저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든가 혹은 어디에서 자 조합 설립할 때 일정한 동의 요건을 물어보거든요. 그때 머릿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로 요런 방식에 따라서 머릿수를 세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개념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동의자 머릿수 산정 방법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교재 347페이지 지금 이제 시행자 총설 파트 정비사업별 시행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좀 골치가 아파요.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은 이 정비 사업 조합 등에서 이 시행자 영역에서 주로 1년에 최대 두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이 너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방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지금 그 자료 347페이지의 내용은 사실은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인지 요즘엔 잘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전 페이지 우리 논의했던 거 시행자의 경우 수가 이런 게 있었죠. 시장 군수, 지정 개발자, 주공 등이 있었고요. 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그 시행자 종류가 개설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 된다?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렇게 갈 것이고요. 예외도 그냥 없이 그냥 무조건 시장 군수, 주공 등.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 공적인 주체가 들어가서 동네 확 쓸어버리고 새롭게 아파트 짓고 이런 방식을 가리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달동네 살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거지. 자, 조합 설립해서 집도도 고쳐 이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된다.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원래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하다 보면 원주민이 다 쫓겨나. 그래서 시에서 도로 같은 거 확보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원칙은 누가 된다? 시장 군수, 주공 등.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거의 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이 거의 똑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묻지 마시라고. 법조문 법이 막 개정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진 케이스.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시행자는 단두가 된다. 조합.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다 시행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공동체 있는데 쟁점 안 돼요. 그저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시행자가 될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 원래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도시 개발법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법조문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합이 중심이 된다. 근데 왜 토지 소유자를 규정을 해놨냐라고 했을 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7명 미만이 될 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정비사업 조합, 이 조합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뒤에 숨어있는 숫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해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논리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5명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에 있어서는 법인 한 명이 또는 두 명이 뭘 갖고 있는 경우 있다고요? 토지 건물을 다 갖고 있는 경우 있다고요? 이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이론상 경우수로서 누가 시행자가 될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달리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데서는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아,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주거 환경 관리 사업부터 도시 환경 정비 사업까지 오른쪽에 예외라고 해서 시장 군수 주공 등뭐 이런 애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동네가 아주 아사리판이 나게 되면 그때는 공적인 주체가 들어가서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27회 때이 문제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외울 수 없어요. 8개가 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한 내용.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하나에 전형했어. 그래서 정의를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요 정도까지만 잡으시는 거야. 이걸 디테일에 갈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외웠으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중간중간에 관련 법조문 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관리는 시장 군수 주공 등 이걸로 날려버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나머지 정비 사업은 다 누가 시행자가 된다?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더 도시 환경 정비 사업만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재개발부터 나머지 시장 중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회 때 문제 구성했던 건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이미 확인하세요. 누가 시행자라고 하세요? 시장 군수 주공 등 이건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를 가지고 숫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왜이 문제를 출제를 했냐?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주거 환경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비 사업 무조건 사업 시행자 누가 된다? 조합이다. 근데 유일하게 조합이 시행자가 될수 없는 게 뭐가 된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시장 거수 주공 등 너무 쉽잖아. 그래서 숫자를 물어봤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나와 있죠? 무슨 얘기인지 따지지 마시고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3분의 2 그다음 과반수 2분의 1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 19회 때니까 벌써 8년, 7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주공 등이고 자 19회 때 나왔던 숫자 물어보는 문제 얼마나 보기 좋아?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점점 숫자가 작아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가시면 돼. 이를 팔 이유가 없어요. 왜? 요즘에는 다시 이제 조합으로 거의 몰빵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 최근에 한 7년, 8년 동안은 뭐 조합에서 계속 문제 구성이 되고 있어. 근데 불안하니까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지금 숫자 왜 이렇게 한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 의미를 새기시면 안 돼.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이런 문제는 괄호넣기 문제만 출제를 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객관식 지문으로 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괄호넣기만 넣는다고 출제한다고. 그럼 기역의 3분의 니은의 과반수, 디귿의 2분의 1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새기지 마시고 출제 가능성 낮기 때문에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렇게 외우시고 주거환경 관리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자, 해서 문장이 상당히 긴데 가끔 출제가 됐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주로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다? 조합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자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케이스는 조합이요. 알아서 정비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시장 군수 주공 등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집 자기 따로 고치는 거지. 고지 공적 주체가 나서 고쳐주고 말고 이럴 성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덟 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런다고 주로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예요. 일대 조합장님 자 구속되고요. 자 지금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이제 감방에 있어요. 2대 조합장님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3대 조합장님 지금 뇌물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네가 개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한 10년 지나도록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이르게 되면 그때는 공적 주체인 누가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동네에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그 권리와 의무를 누가 다 먹는다?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대로 시장 군수는 공짜로 해주지 않아요. 받을 돈다 받습니다. 근데 혹시 개발 이익이 있다면 누가 먹는다고? 시장 군수 등이 먹는다고. 자, 이런 한 10년쯤에서 아주 아사리판이 된 동네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시장 군수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산권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 나중에 귀찮으니까 조합장한테 인감 도장을 아예 맡겨버려요. 자꾸 오라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몇 사람이 싫어해요. 지금 4대 조합장을 노리는 분이에요. 시장 군수가 기어 들어와 버리면 이거 자기가 시행자가 못 되거든. 조합장 그럼 못 해먹거든. 그래서 몇 명을 그 알바생 등을 동원해서 앞에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시장은 물러가라 이렇게. 그때 나온 개념이 대행이에요. 의미를 새기셔야 돼. 예외적 시행자는 권리 의무가 그 시행자에게 다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조합에게 남겨두고 실무적인 요소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신 시행 대행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자 거기 색깔 입혀진 것만 외우셔야 돼. 시장 군수는
대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대행자가 누가 될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가 될수 있다고요? 조합 또는 토지 등수 이런 경우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자 시장 군수는 대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시장 군수는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대신하여 시행케 할수 있다.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위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 요즘에 잘 왔네요. 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제 자 시행자별 시공자 선정 나와 있죠? 그 다음 주제가 시행자별 시공자 선정 나와 있다고요. 이게 26회인가 27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 멘붕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큰일 나요. 보시는 순간 멘붕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맥락을 파악해야 돼.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조성 토지 등의 분양 방법 원칙은요 경쟁 입찰이다라고 있었고 예외로서 자 추첨이라고 하는 것과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수용 방식.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33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조성 토지의 공급 방법, 원칙은 경쟁 입찰, 예외해서 추첨하고 수익이야.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추첨이라고 그랬어요.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요거 하나만 자, 실제 외우시고, 나머지 시험 지문에 뜨는 건다 뭐야? 수의 계약. 되셨죠?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칙 경쟁 입찰은 따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뭐가 된다고. 추첨이 아니면 다 뭐가 된다? 수의 계약.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347페이지. 시행자별 시공자 선정 나와 있죠? 이 파트가 법조문 아주 개떡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경우수를 먼저 따지게 되면은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시장 군수, 주공 등 또는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합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놓기를 자, 정비사별 시행자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자, 근데 내용 볼 것도 없이 자,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될까요? 수의 계약을 해야 될까요? 경쟁 입찰이죠. 따로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쟁 입찰이지. 만약 수의 계약을 하면은 조합장이 다 헤쳐먹지, 대놓고 해먹지.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된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모르면 다 뭐가 된다고? 경쟁 입찰. 이걸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보통 공부할 때 경쟁 입찰 외우고 또 거기 보면 또 다른 거 외우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쳐 외우고 쳐 외우다 보면 들을 때뭐 수업할 때는 뭐알것 같은데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을 스스로 하셔야 돼.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경쟁 입찰은 답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경쟁 입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 입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경쟁 입찰에 관한 게 기본 쟁점이고,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시험에는 항상 뭘 갖고, 예외를 갖고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경쟁 입찰이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좋은 거야. 다시 보기 앞서서, 시행자의 경우수가 시장 군수 주공 등,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중심축이라고요. 했을 때 먼저 조합부터 나와 있죠. 자, 조합이 시행될 때 원칙은 경쟁 입찰 나와 있죠. 경쟁 입찰 나와 있죠.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돼. 모르면 무조건 경쟁 입찰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게 낫지. 이걸 디테일해 보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외라고 해서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암기 항목. 자, 원래 정비사업 조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비사업 조합은 뭘 기준으로? 자, 경쟁 입찰이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몇 명이 안 돼? 100명 이하야. 그러면은 집 짓는 게 100채 이하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그러면 경쟁 입찰이고 지랄이고 건설에서 안 덤벼. 집몇채 되지도 않는데 뭐로 와? 거기다 굳이 강제적으로 경쟁 입찰을 붙여봤자 남는 게 없다고요? 이때는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명 이하의 조합은 어떻다? 정관이죠. 그러면 정관에서 경쟁 입찰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해서 일단 100명 이하의 조합은 어떻다? 바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셨죠?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나와 있어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건딱한 가지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땐 뒤에 보니까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나와 있죠. 해서 색깔을 제가 안 입혔는데 규약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합에는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약속, 이게 정관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여러 명 있을 수 있죠?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 기준점을 잡으는 걸 규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개 외우셨으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다 뭐가 된다? 경쟁, 입찰. 다시요. 100명 이하의 조합은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라고 하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셨죠? 나머지를 볼 것도 없어요. 시험 문제 답을 뭘 뽑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항상 예외를 가지고 출제한다고. 우리 수험생들은 일 없이 거기 뭐 지금 시장 어디 중등이 시행자가 할때그 주민 대표회의가 뭐 제안을 하고 그때 경쟁 입찰을 하고 뭐 이런 걸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재를 구성을 할 때는 제가 딱 외울 거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말안 들으니까 굳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 구성할 때는 그냥 출제자 의도를 보셔야 돼. 경쟁 입찰 어떻게 토시를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공적 선정은 따로 얘기하면 어떻다? 경쟁 입찰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경쟁 입찰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00명 이하의 조합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끝. 뭐 다시 나올 확률 낮고요.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할 거예요.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이제 348페이지. 자,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 면적 3분의 총수 2분을 바로 조합 설립했어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조합,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정비법은 특이한 구조예요. 해서 조합을 바로 만들 수가 없고요. 소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사립 인가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건 승인. 근데 거기 보니까 예외 나와 있죠? 원칙은 뭐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자,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위원장을 보면 5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자, 바로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정관은 나중에 조합이고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시장 곳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험이 이제 안 나와요. 왜? 예외 있잖아요. 옛날에 예외가 없을 때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문장을 쪼개고 5명을 7명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외 항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 답은요, 항상 이거죠. 가로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 끊임없이 구성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 요즘에 출제가 참 좋아요. 좋다는 게 뭐냐면, 항상 예외만 가지고 구성해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는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원칙 외우고 예외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원칙은 틀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험 공부하실 때는 예외를 전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서, 자, 복수정동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예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가로수택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그냥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합니다. 나머지 조합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항상 가로수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갖고 끊임없이 답을 구성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자, 동의의 철회라고 하나 나와 있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도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철회할 수 있다. 그럼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 공부하셨습니다. 그거 내고 나서 되는 게 바로
정비법에서 동의 철회의 기입니다. 자, 지금 재계, 자,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나중에 조합도 그렇고요.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 필요해요. 근데 중간에 수 틀면 어떻게 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그 사람은 어떻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똑같은 맥락이야. 근데 이 정비법에서는 뭘 갖고 문제를 구성하냐면, 바로 철회,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따로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1차 강국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예외로서,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의사표시, 요거는 이제, 발신했을 때 효력 발생하고, 또 주로 이제 쟁점 삼는 게,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민법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도달주의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동의를 한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를 했어요. 누구한테? 추진위원회한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했던 것도 추진위원회한테. 그러면 동의의 철회라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바로 추진위원회한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딱 과반수야. 100명 중에 51명이 지금 동의한 상태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풍비박산이 나버리거든. 한명 때문에.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이 철회, 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안 받아버립니다.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증거 능력이 없어. 입증을 못 하잖아. 못 들었다고 우겨버리는데. 귀가 어두워서. 눈이 안 보여서. 못 봤다고. 그럼 내용 증명으로 편지 보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도달했다는 걸 입증해 볼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등교편을 수령을 안 해버립니다. 우체부 아저씨 올때 되게 되면 문 걸어 잠그고 사람 없음. 이렇게. 아,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 군, 구청장, 시장,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라. 그럼 뭐냐면 이 동의라고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수 있다. 시군 구청장도 알 수가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편지 안 받는 걸 대비해서 자, 이 사람이 철회를 할때 누구한테도 일단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고요? 시군 구청장.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추진위원회도 의사표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문제는 시군 구청장한테 철회 의사표시를 했을 때 효력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구? 상대방한테 도달 안 했잖아. 결국은 추진위원회 도달해야 된다고. 근데 일반 개인은 팩스가 보통 없어. 근데 시군구에는 팩스가 있어. 시군구에서 철회했던 사실을 팩스로 넣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조문이 이거예요. 일단 자, 중요한 거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이렉트로 시군구청자 추진위원한테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시군구청장을 통해서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뭐라고요? 그중에서 빠른 의사표시, 먼저 도달한 의사표시, 이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자, 지금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또는 시군구청장,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그러니까 직접 도달하거나 통지를 통해서 도달하게 된때 중에서 어떻다? 빠른 때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전에 한번 사례형 문제 구성을 해서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밑에 이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구성되면 뭐 미쳐버립니다. 자, 일단은 보십시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울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조합의 업무가 무엇이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지금 시행자가 뭐랍니까? 사업시행 계획 작성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청 계획 작성에서 관리청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관리청 계획 인가 신청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업신계서를 작성하고 관리청구계획을 작성하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조합이 하는 거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추진위원회 업무가 법조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걸 중얼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 포인트가 없다고 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야? 이건 사업신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청구계획 작성은 누가 할수 없다?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어렵다고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그냥 단순히 토시 바꿔치기 이렇게 내지 않아요. 큰 그림을 자꾸 물어봐요.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하고 관리청구계획 내용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을 다 10개를 외우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위원회 업무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차례 그 6번을 보니까, 6번 아니구나. 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여기는 빠져 있구나. 빠져 있으면 다행이고. 자, 법조문에 그런 게 있어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이게 추진위원회 업무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하는 것이고 조합이 하는 것이고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은 추진위원회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자 보십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한테 그냥 동의하세요. 그럼 동의 안 한단 말이지. 그럼 이빨을 까야 되죠. 개구라칩니다. 아저씨 지금 20평 땅 갖고 있는데 이땅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38평짜리 하나 드리고 한 2억 정도 남을 거라고 개구라를 쳐. 그래야지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 바로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랑 관련이 된 거예요. 대강 몇 세대 주택이 나온다.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추진위원회 업무가 될수 없는 게 뭐라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은 이 추진위원회 업무가 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외우셔야 돼. 10년 동안 딱한번 나왔다고 이 파트에서. 근데 결국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조합의 업무하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해서 그 정도. 나머지는 별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크게 세 개인가요? 동의,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다 조합은 설립됩니다. 조합의 종류가 몇 개가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까지 크게 조합은 4개가 있습니다. 해서 분석 들어가면 첫 번째 재개발, 그리고 법조문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게 나와 있죠? 법조문에 설립이라고 써.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숫자 외우셔야 돼. 4분의 3에 2분의 1을 나와 있죠? 누가 그러더만 4321이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돼. 면적 4분의 3, 총수 2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얼마 안갈 테니까. 그냥 4분의 3, 아니, 이 문제는 항상 괄호넣기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앞에가 4분의 3, 뒤에가 2분의 1이라고요. 재개발의 설립 동의요건 4분의 3에 2분의 1. 일단 동의요건만 먼저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재건축 나와 있죠? 외우지 마요. 이건 더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니까 외우지 마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점 나와 있죠? 10분의 8에 3분의 2 나와 있죠? 외우시면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는 4321, 4분의 3에 2분의 1 이래갔던 것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라고요? 10분의 8에 3분의 2 이렇게만 외우시면 된다고.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밖을 막 따져 물어요. 해서 여기는 일부만 넣어놨는데 외우지 마. 힘드니까. 숫자도 복잡하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다음 중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 등에 관련해서 숫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럼 첫 번째 이 관련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재건축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재개발에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재개발 4분의 3에 2분의 1만 외우면 답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재건축을 몰라도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뽑아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조합 10분의 8에 3분의 2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요. 근데 항상 어렵게 문제 구성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재건축을 툭 던진다고. 그러면 멘붕 온다고. 문제는 이 재건축을 외우려고 애써 용을 쓴다 할지언정 확률상 낮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나중에 4, 3, 2, 1, 10분의 8에 3분의 2가 줄줄줄 다 외워졌을 때 그때 가서 재건축을 외우시라고. 그런 날은 안올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요. 해서 지금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뭐라고요? 숫자 물어보는 거. 이건 이제 괄호짓기 문제라면 출제가 됩니다. 길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재개발에서 변경 나와 있죠? 변경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그 색깔이 펴진 거 설립에서 두 가지 동의하고 인가 나와 있죠? 4분의 3의 2분의 1 동의, 그리고 인가를, 시장구에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가 받는 걸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의 거쳐야 되고요. 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가 중요하죠.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인가 대신에 신고로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모르지, 그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가 없다고요. 아, 못 외운다고 그두 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했습니다. 예, 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로서 가능하다. 즉,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객이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 자, 인가된 내용을, 인가된 실시객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경미현상. 이런 현상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객이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리게 구성한다고요. 정비법에서 세 군데가 나온다고요. 자,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하려면 인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전 단계에서 동의도 받아야 돼. 그 인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동의받고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 문제 구성을 할 때는 동의 필요 없고, 또 and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비교해 한번 해볼까요? 자, 사업시행위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5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똑같은 패턴들이 나와요. 350페이지. 한장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사업식 인가 받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 관련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신고를 외우면 헷갈려. 도시개발법 이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 틀린 거야. 똑같은 구조로 관리처분계 351페이지 관리처분계 인가 받았습니다. 하단 보시기 원칙. 변경할 면에 있어서 원칙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항상 시험은 예외죠.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나와 있죠? 정비법은 지금 인가 대신에 다 신고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법까지 가버리면 헷갈리니까 최소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렸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348페이지 재개발 조합 등에 있어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받고 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고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특히 개별적인 항목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감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사업성 인가에서 튀어나올지, 관리청계 인가에 나올지, 조합 쪽에서 튀어나올지 우리가 감을 못 잡는다고. 또 도시개발법도 세 군데 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항목을 열몇 개씩을 다 외우다 보면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이 패턴 가지고 갑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 348페이지 하단부 등기 보겠습니다. 자, 동의받고 설립 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 등기해야지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고요. 사람들로 모여진 법인. 그래서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 영역에서는 주로 문제 구성되는 게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숫자 물어보는 거. 재개발은 4분의 3의 2분의 1.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의 3분의 2.
두 번째, 인가 동의받고 인가받아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외 항목으로서 동의 필요치 않고 신고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틀리게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 마지막에 이제 설립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인가가 아니라 설립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잡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자,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라고 돼 있다고요. 뒤에는 볼 것도 없어.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전제가 돼야 돼. 다만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거의 문제 구성 여기까지 안 돼요. 대부분 지금까지 문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바로 결론 나올게.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조합원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는 지상권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좀 어렵게 이제 나올 걸 대비해서 보니까 가로수색정비사업 재건축 똑같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가로수색정비사업조합이라든가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설립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식이죠. 자,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10층짜리 아파트야. 9층까지 다 동의해서 나머지 요건 동의 요건 충족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했다 하십시다. 그럼 10층 아저씨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때려 부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10층만 놔두고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팔고 떠나달라. 조합원 아니니까. 이게 바로 매도 청구란 게.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선에서 거의 문제 구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고, 공유 복과에 별거 없어요. 자, 토지 소유권인 수인의 공유 속할 때 수인을 대표는 한 사람을 바로 조합원으로 본다. 이건 따져 물을 것도 없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하면서 공유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대표는 한 사람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만이 뭐 어떻다. 조합원이 된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임원 볼까요? 조합장은요,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해서 지금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는 표현이 강조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총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치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모두가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총회라고 부르게 되고요.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 100명 이상일 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몇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하단부 명제를 보게 되면 대의원의 자격 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게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수험생이 맨날 착각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제일 하단부 대의원 자격.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일단 없다인데 오른편. 해서 문장을 분석하면 조합장은요, 대의원의 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겁니다. 한편 조합장이 아닌 임원, 즉 이사와 감사노트다고요, 대의원 될수 없다. 그래서 이게 까다롭다고 풀어서 나오기도 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수 없다 이렇게 틀리게 구성하기도 하고, 아주 까다로운 지문, 아주 짧아서 골치 아픈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에요. 너무 짧은데 토지를 살살 바꾸는 식의 지문. 해서 자, 앞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수 없다. 왜? 만약에 이사 감사도 대의원이 되어버리면 대의원에는 훨씬 더 숫자가 작거든요. 자기들이 평상시에도 해먹고 의사 결정할 때도 또 해먹고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몇 놈이서.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이 문제 아주 이 명제 중요한 명제. 다시 돌아가서 임원 중에서 자 뒤에 볼까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나와 있죠.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아.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소송, 계약 등등
조합장 혹은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원칙이라. 근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뭐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틀리게 나올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앞쪽 경우수를 따지지 마시고 그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직은 할수 없다. 어렵지 않고요. 없다는 오른편. 그 다음에 또 한때 유행했던 게 당연 퇴임이죠. 자, 이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이미 결격사유자였음이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고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죠. 쟁점은요, 뒤에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그럼 틀린 표현,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항상 뒤에서만 갖고 상관없지 앞쪽은 쓰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것이 임기 조항입니다. 3년 이하고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법조문에 이 조합 임원의 임기 조항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 등을 한번 설립하게 되면 조합장이 나중에 검찰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헤쳐먹어요. 아, 그렇다고 만약에 임기 조항을 두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3년 지나게 되면 스톱해야 되잖아. 다시 연임을 하든 말든 다시 투표도 해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이 걸러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사고 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과거에는 조합장의 임기 이런 조항, 임원의 임기 조항이 없어가지고 한번 조합장 영원한 조합장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 3년 이하고요 연임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총해 볼까요? 자, 보니까 의사 정족수하고 의결 정족수가 있어요. 쟁점은요. 의사 정족수가 중요해요. 의결 정족수가 중요해요. 의사 정족수는 총회를 개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훨씬 중요해. 시험 지문에 의사 정족수가 뭐라고 튀어나오든 아예 다 무시하실 것. 책에상 제가 넣어놨는데 의미 없어요. 그저 답이 되는 것은 의결 정족수 3분의 1.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정비사업비 증가는 지금 큰 쟁점 아니고 주된 출제 포인트는 정관 변경 나와 있죠? 조합의 정관 있다고 그랬어요. 조합의 정관 내용 중에 다음의 내용 6개를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결 정족수 3분의 2의 요건을 충족을 해라.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원의 지위 등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에요. 두 번째,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비 구역의 위치 면적. 해서 제일 어려운 것부터 가볼까요?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면적 나와 있죠?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을 변동을 가한다. 변경을 간다. 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구역이 대강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위치를 바꾼다. 여기는 빼고 여기는 추가하고. 그러면 바로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면적 등을 정관에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의결 정족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1번부터 보니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나와 있죠? 두 번째, 조합원의 제명 탈퇴 이런 거 나와 있죠? 세 번째, 조합의 비용 부담에서 일단 1번, 2번 얘기는 돈 얘기, 자, 조합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사 여탈권, 자, 의결 정족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부담 나와 있고요. 정비 사업비 나와 있고요. 시공차 나와 있죠. 해서 시공차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어떤 건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 가격이 달라지죠. 해서 지금, 돈에 관련된 부분, 조합원에 관련된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 같이 묶어서 시공자까지,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나중에 이제 비교할, 뭐좀 암기가 되면 이제 기억할 만한 게 도시개발법에서는 총회 필수 의결사항, 요거랑 이제 비교할 만한 얘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거의 이제 한해 걸러 한 번씩 여기 지금 정관 변경 중에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거, 요걸 갖고 주로 문제 구성을 해요.
나머지 의사당국수지 뭐 이런 것들을 시험 지문에 뜰수 있는데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는 게 지금 의결정족수를 아예 대놓고 물어봤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쭉 지문 축축 뽑아주면서 지문 딸락 하나 가지고 답을 또 뽑아요. 틀리든 맞든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대의원에 설치해서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 도시개발조합 암기가 기본서가 나오면 볼 텐데 도시개발조합의 경우 50인 이상일 때 둘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또는 이거 지문 구성할 때 100인 이상일 때둘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뽑아. 근데 그걸 못 외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해서 아예 무시하시라고 숫자 기어 나오면 뭐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시라고 뭐가 틀리고 맞고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여기서 계속 최근에 답을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거 물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임원 이런 것들도 섞어서 막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요. 자, 사업 시행 인가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